아무도 모르거든요. 어. 제가 뭐 복싱을 하는지 뭐 하는지 어. 길 가다 누가 봐도 모르잖아요.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. 부끄럽고. 본인 스스로한테. 너무 부끄러웠어요. 이제 아. 그때 전적이 일무사패. 일무사패. 안녕하세요. 왕상돈입니다. 달과 육펜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되게 그 예. 유명한 서머신 몸이라는 작가의 달과 육펜스. 있어 보인다.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주제가 한 40 넘은 이렇게 되게 잘 나가는 은행원이 있었어요. 40 넘은 은행원.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가족도 버리고 화가가 되겠다고 파리로 혼자 떠나요. 그때 처음 배워서 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우스운 거예요. 막 그림을 보면 애들 낙서같이 되게 웃기게 그려놨고 재능도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. 질문을 받아요. 아, 너 이렇게 못 그리고 재능도 없는데 왜 화가를 은행원이지 않았느냐. 그러니까. 돈도 있고 잘했는데 왜 그림 그리고 있냐 이러니까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. 아, 나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만약에 당신이 물에 빠졌으면은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살려면 헤엄을 쳐야 된다. 헤엄 안 치면 죽지 않느냐고. 그렇지. 저는 복싱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서로준 선수랑 했죠. 시합을 했는데 2라운드에 또 배 맞고 또 다운당할 뻔했습니다. 한번 참았고 막 배가 반으로 접혔는데 버텨냈습니다. 버텨내고 이제 4라운드에는 이제 완전 남타전 붙였죠. 나왔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젖잘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라고 끝이 났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. 네. 결승전 4위를 앞두고 서로준 선수가 장원을 했다는 장염 걸렸어. 그때 장염인가 무슨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왕상돈 선수가 4강에서 올라가게 된 거죠. 아 이제 관장님이 해볼래 이러는데 제가 그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시합을 이제 몇 번이나 할까 싶은 거예요. 사실 또 3주 후에 시합도 이미 잡아놨는데 그리고 1라운드 버티고 버텼어. 예 하고 들어와서 그 코너 쪽에 앉았는데 아 관장님 고막 터진 것 같다고. 아 고막이 터진 거. 아 관장님 고막 터진 것 같아요. 근데 관장님 그냥. 아 그래서. 아니 지금은 해야지 시합은 어떻게든. 네 그냥 해야지. 관장님 너 그런다고 더 약하게 때리는 거 아니라고. 어이 진짜 강하게 키우시네. 네. 아 그래서. 그래가지고 나가서. 나갔죠. 근데 2라운드에 또 운이 좋아서 제가 4일 동안 요것만 연습해갖고 걸었어. 라이트 오버핸드 그게 걸렸는데 동간이 어떻게 됐지? 동간이 약간 비틀비틀했지? 예, 했죠. 그러기가 왔어. 어찌됐든 계속 데미지는 누적이 되니까요. 라이트 들어갔습니다. 자 라이트 따라갑니다. 그래서 막 와 이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1승을 아 사실 취업 준비를 했어요. 뭐 일무사패인데 무슨 복수하겠다고 합니까. 원래도
취직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프로 복서도 사실 먹고 살기는 어려우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예. 좀 너 시합할래? 시합할래? 할 거냐? 근데 무섭더라고요. 왜냐면은 일무삼패에서 그 받았던 그 좌절감을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. 그죠. 그런 거지. 인생 실패한 거 같고. 어떻게 이겼어? 판정으로? 아, 3대 0 판정으로 이겼는데. 예. 이기고 나서 저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. 아, 막 되게 좋을 줄 알고. 저는 또 제일 복싱하면서 부러웠던 게 시합 끝나고 이긴 선수는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. 기념 사진 찍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못 찍어왔으니까 그렇지 부럽죠. 자기가 5볼을 했는데 남들 다른 선수들 기분 좋게 찍는 거 상패 들고 찍는 거 보면은 그게 부러웠죠. 하고 싶었던 거지. 그냥 졌을 때랑 기분이 똑같더라고요. 왜 그랬었던 것 같아? 아 모르겠어요. 그냥 뭐 시합 끝났다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. 졌을 때도 그 생각. 그러니까 뭔가 그런 뭐를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달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취감이 없어요. 갑자기 허탈한 거지. 이게 그냥 끝인가? 예.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이뤄냈는데 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맞아. 변한 것도 없고 예.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불안한 사람이고. 앞으로 또 시합 계획이 있어? 예, 시합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. 계속 할 생각이고 좀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에는 그 다음에 못했는데 요새 준비 잘하고 있고 준비돼 있습니다. 나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어쨌든 일무사패 끝에 여섯 번의 싸움을 해가지고 1승을 얻어냈잖아. 1승이 나한테 주는 의미는 어떤 것 같아? 제 시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리도 못 잡아요. 그리고 발도 없어요. 그냥 막 싸움하듯이 싸우고. 인파이팅 해주면은 그냥 하는 같이 거고. 싸우고 도망가 버리면 못 하고 진짜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좀씩 그런 걸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배우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좀 더 강한 상대한테 도전해서 이기면 또 더 강한 상대랑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성장. 예, 혼자 하는 뭐 성장이지. 와. 진짜 다 그 달과 육펜스의 그림 그리는 화가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, 프로복서들이. 그래서 제가 약간 또 이런 주제 넘게 얘기하자면 저는 요즘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되게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복싱이 잘 나가고 시장이 한창 커졌을 때는 돈 벌려고 복싱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시합을 뛰고 있는 선수들은 돈 벌려고 복싱 돈이 하잖아요. 목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전부 다 각자 사연이 있고 마음속에 품은 게 있으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은 제가 좀 이렇게 거리도 못 잡고 그랬죠. 복싱 실력이 조금 모자라긴 많이 했지만 많이 모자라서 보여드리기 저는 부끄러웠는데 요새 진짜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해서 이제 조금 복싱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음 좋지도 않아요 그냥 좋지 않아요? 기회 되셔서 보시면은 좋은 시합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. 그러고 일단 저는 항상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3연패 했을 때 진짜 세상 창피했어요.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런데 또 시합 끝나면 막 자기 그 시합 뭐 있나 찾아보죠. 어쩔 수 없어요 이게. 찾아봤는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. 아 왕상돈 선수 재밌게 봤다. 뭐 기대 안 했는데 잘하셨다. 좀 더 이렇게 마음 뭐 추스르셔가지고 열심히 해보시라고. 근데
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진짜 저는 엄청 도움이 됐구나. 네. 그리고 또 시합 준비하고 그냥 제가 복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계속 복싱을 할 수 있었고,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복싱이 아니더라도 뭔가 각자 인생에서 시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각자만의 경기가 있을 텐데 제가 느꼈던 거는 열심히 하고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. 근데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거고,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했을 때 잘 될 수 있다.